아시아 북부 긴꼬리 아기 원숭이인 시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웬일로 코딱지 엄마는 시포가 모유를 먹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도 옆에 큰 누나가 와서 그런지 코딱지 엄마는 누나와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나 봅니다. 시포의 큰 누나는 시포의 머리털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포에게 말을 합니다. 시포야, 너 머릿속에 땀이 범벅이구나. 냄새가 많이 난다. 시포는 누나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둘째 누나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등을 보인 채 앉아버리자 누나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는 표정을 지읍니다. 시포는 큰 누나와 놀려고 큰 누나를 잡았는데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는 바람에 호기심을 가진 누나들이 아래를 쳐다보려고 일어서자 시포는 잡았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시포는 큰 누나가 내려간 아래에 호기심이 생겨 아래를 가까이 보려 했는데 코딱지 엄마가 위험하다고 시포를 붙잡고 있습니다. 시포는 코딱지 엄마 때문에 아래로 못 내려가는 것 대신에 주변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난 후 피곤했던지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코딱지 엄마는 둘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이 졸린가 보구나. 엄마가 아래로 내려가야겠구나. 시포는 엄마와 함께 내려와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까딱지 엄마는 카메라맨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시포를 데리고 다시 높은 곳에 앉아 시포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시포는 언제 엄마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급하게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코딱지 엄마는 자리에 누워 둘째 딸에게 그루밍을 부탁하였습니다. 시포는 이제서야 편안한 자세로 열심히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에게 그루밍을 해주는 척하다가 엄마 몰래 시포가 물지 않는 젖을 물다가 그만 들키고 맙니다. 그런데 큰 언니가 엄마와 시포 곁으로 오자 둘째 딸은 냉큼 자리를 떠납니다. 둘째 자리에서 큰딸이 앉으려고 할 때 카메라맨님이 일어서자 딸들은 놀라 도망을 치고 엄마는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자리에 일어나 앉습니다. 둘째 딸은 다시 엄마 곁으로 와 그루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누나는 시포에게 말합니다. 시포야, 오늘따라 많이 먹네. 누나 좀 줘봐. 너만 많이 먹지 말고. 둘째 누나는 시포가 먹고 있는 우유에 탐을 내는 모습을 본 코딱지 엄마는 누나에게 말합니다. 왜 너는 쓸데없이 자꾸 시포 우유에 질투를 내니? 엄마는 둘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이 또 졸린가 보구나. 엄마가 또 얘를 데리고 내려가야겠구나. 코딱지 엄마는 시포를 데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앉아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환경에서는 나무 딥냄새도 맡아보면서 낮잠 자기에는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코딱지 엄마는 시포에게 우유를 실컷 먹이고 난 후 재울 생각인가 봅니다.